올해는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일제 폭압에 맞서 싸운 희생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기 위한 기념 행사가 이번 주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던 일본인 학생들. 참다 못한 광주와 전남 학생들은 일제의 만행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전국 200여 개 학교와 5만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3.1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민족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학생 독립운동이 어느덧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초 진원지였던 옛 나주역 근처에는 90년 만에 기념탑이 세워져 이번 주 30일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여학생들이 다녔던 전남여고에서는 시와 음악을 통해 학생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남북한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31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90년 전의 함성 전국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기념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주말인 11월 2일과 3일에는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문화예술축전이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함께한 역사,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각계 대표와 학생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정신 개성 사업에 소홀히 해왔다며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적지 복원과 정신 개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